강운화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작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안녕하세요. 네,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저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98년도에 성공미술관에서 네일을 제안전으로 데뷔해서 요즘 국내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화가 강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전시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운운하다. 이 운자가 또 성함에도 들어가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좀 알려주시죠. 뭐 운운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이렇게 추운 날에 보면은 입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 입김이 마치 구름 같은 느낌에서 착안된 건데요. 네. 구름, 제 이름이 구름운자입니다. 구름운자는 비우자와고 이를질자라는 그 말이 이게 그 합쳐져서 구름운자가 되는데요. 운운하다는 이러쿵저러쿵 말하다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. 맞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추운 날 이런 어떤 구름을 보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구름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아주 적당한 중의적인 어떤 타이틀이다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이번 전시가 작품 배치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쓴 스토리텔링 전시라고도 들었어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광양 그 전남 도립미술관이 그 현대식 건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. 조명이라든지 특히 천장구 같은 경우는 6m가 넘는 공간이 굉장히 높아요. 예. 네. 그다음에 그 옆에 그 저기 니음전이 처음으로 외부에 나와서 전남 도립미술관에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는데요. 되게 현대미술과 개념적이면서 설치적입니다. 그런데 저 같은 페인팅 작가로서 어떻게 페인팅 작품을 이 공간 연출을 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 고민하다가 니움에서는 뭐 인간을 가지고 7가지 질문을 해서 그걸 표현했다라면 네. 저는 마음을 가지고 4개의 키워드로 그것을 표현해 보자. 4개의 키워드로? 그렇죠.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팔만 대제영을 쪼개다 보면은 마음 심지 하나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신체적인 근간으로 해서 전시한 니음전이나 또 마음을 가지고 네 개의 키워드로 한 내 전시나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가면서 관람객들하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작가님 하면은 구름 연작으로 대표되는 분입니다.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구름 연작 공기와 꿈 시리즈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공기와 꿈 같은 작업은 재료적인 부분에 되게 특수해요. 재료가요? 예, 예. 이 재료가 그 캠퍼스에 천연 염색된 한지를 붙이고 거기에 아주 얇은 한지를 붙여서 조그만 파티클이 모여서 커다란 하늘이 되는 겁니다. 한지로 작업을 하신 거군요, 하나하나. 그렇죠. 좀 네. 사진이나 뭐 그림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. 그냥 페인팅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제일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저희 프라하 비엔날레 가서 매체가 갖고 있는 거 유화는 그래서 소금 문화에서 주로 많이 썼던 것이고 네. 동양에서는 어떤 지필묵이라든지 먹이라든지 종이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. 저는 이 작업을 되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 궁동에 가면은 배접하는 그 공간이 되게 많아요. 배접이요? 예. 왜 그건 우리가 뭐 이게 매난 국축을 찾을 때 그것을 배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화선지는 엽잖아요. 그래서 배접지를 발라야지 제대로 그 작업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배접판을 쓰는데 배접판에서 계속 붙였다 뗐다 마르면 또 붙였다 뗐다 하는 것들이 중첩된 효과가 매우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예.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또 수행의 과정도 거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마음 산책 연작에도 집중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싶으셨습니까? 마음 산책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나의 삶이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감정 같은 것들이 마치 타임캡슐처럼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음 산책을 하게 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요, 먼저 하나의 어떤 그 내용에 맞는 색을 칠하고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마치 연필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스크래치 기법으로 긁어내는 작업입니다. 근데 그 내용들이 내 나름대로의 어떤
그 기억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기억은 일반 기억이 있고 반려 기억이 있다고 저는 구분하는 편이거든요. 일반 기억과 반려 기억. 예. 일반 기억은 우리가 추억하고 앨범 같은 겁니다. 그냥 기억에서 능력을 끌어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기억이라면 일반적인 기억이요. 그렇죠. 네. 반려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그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할 어떤 사연들, 피하고 싶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무의식 내면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불현듯이 한 번씩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고 어떨 때는 패닉 상태로 빠질 때도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말 못할 감정들을 한번 이렇게 대면해보자. 그래서 이 작품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그 우울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을 상처하고 나서 되게 괴로워했는데 제 딸도 똑같이 어떤 우울증을 겪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것을 한번 치유해보자.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허심탄회하게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녹음했습니다. 그리고 그 녹음했던 것들을 아주 간추려서 글을 쓰게 됐어요. 글로 다시? 네, 글을 쓰고 그걸 캠퍼스에 옮기면서 좀 더 정제된 내용을 쓰게 되고 그것을 치유색으로 지우다 보니까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. 그럼 글을 쓰고 그 위에 다시 채색을 하면서 덮는 그렇죠. 작업을 하신 거예요? 네네. 그렇군요. 예. 그런 또 반려 기억 중에 하나로 5.18에 관한 기억도 담으셨다고 들었어요. 네. 5.18 같은 것도 누구나 우리 개개인이 살면서 되게 사회하고 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저 또한 그 83년 1월에 5월에 되게 그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참 일반은 상식이 깨진 순간을 목격했거든요.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어떤 트라우마를 느끼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망각하는 것들, 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좀 한번 마주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40년이 된 지금 그것들을 대면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산 자를 위한 행진곡이라든지 죽은 자를 위한 진혼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 경험을 통해서 끌어내서 작업을 하면서 또 지도를 또 그렸어요. 그 지도 작업은 점점 강조가 점점 커져가지 않습니까? 네. 그것을 이렇게 막 보면서 그 찬란한 그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자연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런 상식이 깨진 순간을 꾸준히 갖고 있어서 강주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자.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년마다 오는 그 5월에 경험하지 않는 세대들과 함께 그것을 공감하면서 더 인문학적인 어떤 더 넓은 인문학적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. 이런 차원에서 그리게 됐습니다. 마음이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알겠는데 산책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담아내신 거예요? 되게 그 좀 철학적이죠. 예를 보면. 근데 실은 우리가 저 길을 한참 걷다 보다 보면요. 저도 뭐 시골에 산책을 있을 때 많이 하게 되는데 묘하게 저한테는 어떤 길거리에 가면서 어떤 명상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간주하게 되면서 어떤 깨달음이 얻는데 이 산책만큼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. 한번 산책을 해보십시오. 자기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. 저는 그냥 바람 쐬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주로 그냥 걷는데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죠. 주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산책을 네. 이제 이용하시면서 마음 산책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경건한 마음으로 또 작업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유독 작가님 작품들 좀 보니까 뭐 질감 같은 것들 또 색상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이가 작가들이 그 특히 평면 페인팅에는 자기만의 어떤 조형과 표현 어법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우울증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뭐 우울증이라면 보라색을 먼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색을 주관적인 어떤 감정의 색을 쓰게 되겠죠. 네.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내가 말 못할 사연들을 막 적습니다. 근데 조금 마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치유색으로 덮거든요. 치유색으로. 예.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됐겠죠, 마음이. 그러면 그것을 다시 마르기 전에 그것을 좀 쓰고 긁어내는 거죠, 상처를. 그다음에 그 어떤 상태, 정제된 상태를 또 색으로 이렇게 덮습니다.
그러다 보면은 글자가 점점 가독성이 없어지겠죠. 그렇지만 색과 질감은 짙어집니다. 그래서 제게 있어서 질감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? 질감이라는 것은 되게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불편했던 것들을 쓰고 또 덮고 치유하고 덮는 과정에서 어떤 삶의 질감이 형성되는 거고요. 거기에 또 치유색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거든요. 혼색한다는 것은 감정입니다. 네. 만약에 페인팅 작가에게 그 캔버스는 나의 어떤 피부고 거기에 섞는 색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고 그것들이 어떤 치유 과정을 겪으면서 저만의 어떤 색층들이 이루어지죠.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으십니까? 없죠. 너무 복합적이니까. 굉장히 복합적이죠.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어떤 만약에 문학 공부를 할 때 이만큼 한 A4 10장을 썼다. 그다음에 5장을 쓰고 그다음에 한 문장으로 만드는 어떤 과정에서 점점 명료해지면서 색칭이 이루어지죠. 그러면서 어떤 그게 하나의 사건, 트라우마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객관화되면서 지금의 나로 지금 돌아오게 되거든요. 또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게 또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만 느끼는 게 우울증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완치할 수는 없다. 근데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난 그 일반 대중들에게 감상하는 감상자들도 어떤 분들이 제 작업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누구나 말 못할 그 사연들이 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작가님은 주의해서 마치 그 글자들이 가독성이 없어지고 이렇게 삶의 질감과 색깔만 남아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들이 치유를 좀 받는다. 그래서 자기도 자신을 얻어가지고 그런 어떤 반려 기억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희망? 깨진 틈에서 오는 어떤 빛들을 좀 표현하고 싶고 치유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알겠습니다. 작가와 한 사람으로 뿌듯했습니다. 네. 이번 전시 많은 분들께서 가서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?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예.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게 구름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왜 구름과 마음을 그리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좀 더 제 자신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좀 더 깨닫고 명상하고 치유하는 어떤 과정은 저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. 마치 제가 구름을 많이 그렸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구름처럼 떠 있고요.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공기처럼 항상 내 마음 가까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제 작업을 쑥 보면은 매체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내용이나 형식이 다르지만은 그 속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구도적 회화이고요.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어떤 그 진실이 용해된 회화를 표현하고 싶습니다.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많이들 느끼시면서 전담 도립미술관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장도에서 9월부터는 사시면서 작업들을 또 이어가실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. 네. 제가 장도 꿈을 얼마 그 바다와 하늘로 가는 꿈을 좀 꾸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우연히 장도를 오픈식 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치 어떤 장소와 나의 어떤 운명이라고 할까요? 알겠습니다. 내가 3개월 동안 거기서 장작 스튜디오에서 좀 작업하면서 멍 때리면서 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